같아요. 얇아서. 와, 크게 봐. 와. 집에서 해 먹으니까 저렇게 또 크게 먹고 저렇게 해 먹는 거지. 뜨거울 때 먹어야 돼. 밑간이 있어서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어, 어떡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부드러. 맛있다. 맛만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뜨거워요. 어떡해. 정말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원남 선생이 붙였잖아요. 이제까지 불고기로. 이제까지 불고기로. 불고기만 해먹은 당신! 아, 뭐야! 육전! 정신 바꿨어. 끝났어요. 지금, 당장. 아, 윙크! 어, 이런 것만 좀 줄여주시면. 오늘 많이 했네요, 유도. 맛은 있는데 조금 뭘 더해서 같이 먹을 거예요. 뭐 보통 파절이랑 같이 먹어요. 남쪽 지방에서 신김치도 같이 먹고. 근데 저는 파절이보다는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부추를 써볼 거예요. 부추를 써볼 거예요. 아, 부추요? 그냥 부추는 좀 억세거든요. 식감이 안 맞아요. 너무 억센 거랑 부드러운 소고기랑 먹으면 부딪혀서 씹는 게 식감이 세질 수가 있어서 저는 영양부추. 조금 비싸지만 훨씬 맛있어요. 얇은 부추 있잖아요. 어차피 무칠 거니까 가위로 자르시면 돼요. 너무 크면은 이게 삐져나오면 저처럼 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 고통스러워요. 죽을 뻔했어, 그때. 개인기인데요? 아, 이거 너무 웃긴다. 그래서 이 정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코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사고나. 병원 가야 돼. 남선이의 최애 아이템 다 썼어, 심지어. 남선이의 최애 아이템 다 썼어, 심지어. 까나리. 오, 까나리 액젓. 맞아, 좋아하시더라고요. 까나리 거의. 심지어 또 샀어. 다시 하나 까나리가 왔구나. 맛있어요. 까나리 생선입니다. 벌칙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추, 겉절이, 까나리. 설탕, 식초. 그랬죠. 항상 1대1대1로 시작하면 무리가 없어요. 거기서 가감을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두 숟갈 넣읍시다. 당연히 깨 뿌려야죠. 참기름은 반 티스푼만 넣자고요. 그리고 뭐야? 고춧가루 넣어야겠죠. 한국인이잖아. 맞아. 이렇게 해서 무치면 겉절이 끝. 다 1대1대1이니까 쉽네요. 저기서 다 그렇게 그냥 간을 찾아가시면 돼요. 난 새콤한 게 좋아. 그럼 식초 좀 넣어. 단 게 좋아, 설탕 좀. 요거랑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묵은지. 묵은지는 다 맛있지. 묵은지를 늘 얘기하지만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아니면 다 쓰세요. 몇 천 원 안 해요. 이거를 빨 거예요. 깨끗하게. 고춧가루가 없는 게 되게 정갈해 보여요. 고춧가루가 맛이 없어 보여요. 육전에다가 저거 싸먹으려고요? 네, 저기 남도에서는 저렇게 해드시더라고요. 적당한 크기로 썰자고요. 신김치도 그냥 넣지 마세요. 그냥 넣으면 거칠어. 그럼 어떻게 내요? 한국 K푸드를 대표하는 게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제가? 참기름이요! 그렇죠! 아, 그렇지. 와, 역시 다르다. 어려서 내가. 참기름을 한두 바퀴 돋고. 그거랑 간장 좀 넣을게요. 한 숟가락. 당이 좀 들어가야 돼. 조물조물 무쳐. 저렇게 만들면 그냥 밥반찬 괜찮지. 맞아요. 밥반찬은 너무 좋아하죠. 오! 뭐야! 너무 예뻐! 저기다 문어채 있죠? 문어 숙회 같은 거 사다가 올리면 또 되게 안주해. 와. 이야. 우리나라 대표 나무 소나무 같은 느낌도 나요. 비주얼이. 우리나라 대표 나무 소나무. K나무 소나무. 응. 아, 미치겠다 저거. 아, 저거 미치겠다 이거. 이렇게 해서 같이 드시라는 거예요. 자. 어, 또? 두 개나? 다 됐어, 이제. 부치기만 하면 된다. 아, 자, 전집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긴 어남시장 전집 코너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육전, 육전입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아, 오늘 애교 많이 하시네요. 줄 서세요. 어, 나도 줄 서고 싶다. 네, 많이 드세요. 어, 금방금방 쌓이죠? 다 됐어요. 요걸 드셔보세요. 뜨거워요. 일하러 가신 게 아닌데. 요거 드세요. 야, 완전 먹으러 드시러 가시는 거야, 애들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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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시네.
거기 제일. 와, 몇 개야, 몇 개야? 와, 여섯 장. 너무 큰데, 이거 너무 큰데. 이거 될까? 어떻게, 어떻게? 어? 하시겠는데? 와! 아니야. 뜨거워,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 너무, 너무 뜨거워. 아,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입속에 스킨이 다 리뉴얼 될 것 같은데? 아, 장갑 드릴까요, 장갑? 저 장갑, 잠깐만. 장갑, 장갑. 아, 젓가락 말고 손으로. 온도 체크하고. 자, K 손맛으로 이제. 괜찮아요? 반드시 한 번에 넣으리라. 될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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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잘 드신다. 꿈도 돼요? 이렇게 한 번. 이야. 존경.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나 눈물 났어. 어떻게. 야,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고기 얇은데 육즙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렇죠. 네, 정말 육즙이 막 흘러나오네요. 입 밖으로. 주시. 예. 같이 싸먹으니까 뭔가 또 다른 음식. 다른 음식. 예. 제가 이제 부칠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제. 대량 생산 들어가셨네요 이제. 아, 지금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지금? 다 붙였어요, 저거. 자, 오세요. 하나 나왔습니다. 와. 오늘이 명절이네요, 전날이. 네. 한우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거든요. 진짜 명절 분위기 나 너무 행복해 보여. 입천장이, 입천장을 불태우는 육장. 아니, 어마어마하시네요. 손님이 끊이질 않아요. 한 100장에서, 80장에서 100장 사이 붙였어요. 와. 양념이 좀 모질라가지고. 전집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구나. 아, 정성이네, 정성, 진짜. 옷에, 옷이 디자인이 바뀌었어. 옷이 이렇게 포인트가 생겼어요. 저렇게 돼요, 사실 전부 치고 하면.